여보 엄마입니다. 여보시요? 예, 어머니예요. 아, 네, 여포 엄마인 줄 알아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아니, 그런데 나, 우리 아들 대가리 보고 내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거 제가 이제 자기 받았는데요. 예. 여포가 이제 자르고 싶다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. 예. 내가 대표로 이제 자른 건데 이제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. 아니 아무리 가위로 잘라도 이것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? 진짜 예, 대단하시네. 어머니. 아니 꼭 대가리가 집 파문 것 같아. 여포 댁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강으로 다시 한번 장례하겠습니다. 아니 그 별표 풍선 그거 뭐 5,000 내게 그거 갖고 이 대가리를 이런 식으로 이거 꼭 이거 뭐 신기 해갖고 중간에 듬성듬성 뺏쳐먹고 뭐 심은 것 같다입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여보가 어머니 예 밖에 나갈 거예요. 대가리가 꼭 연구 대가리 그것보다 더 안 돼요. 영구 대가리 딱지 앉은 것 매일은 내 처음에 깜짝 놀랐어. 니 뭐 어디 탈출하다 걸리고 뭐 대가리 못 나가고 하려고 대가리를 잘랐나 했다.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. 그래도 이쁘게 잘라야 되는데 이쁘게 못 잘라가. 아 그래 어째 그렇게 그 솜씨가 없어요. 이쁘게 못 잘라가지고 솜씨가 어째. 아니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늘어놓지 말고. 아니 아 대가리 안 내 웃어보 내 아 대가리 보인 내 웃어보 죽겠어요. 힘이 한번 들리게 제머리 이쁘게 한번 잘라주세요. 아이고 참 생긴 사람은 그 형님은 잘생겼구만은 당신 내가 당신 머리는 그래 뺀질이 닦아놓은 밤톨매로 그래 잘 닦아놔놓고 나무 새끼야 야가 대가리까지 이래 깎아놔놓으니까 꼭 뭐 어떤겨 예? 중간에 지파문 거 매로 저도 어머니 깎을 생각이 없는데 자꾸 깎아달라고 네,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. 아이고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. 예 알겠어요. 아이고 예, 형님은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이리 깎아놓으니까는 뭐 또 먹었노? 축구공 바람 빠진 거 있지요. 축구공 던지다 발로 차다가 이래 빵꾸난 거 대가리가 꼭 그렇네요. 예. 예, 어머니 금방 길 거예요.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방송만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. 예. 저 잘 됐습니다.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어머니 감사합니다. 예, 예 수고했어. 예. 아니 얘들아, 아니 야 인마 쓴 말 봐봐. 아니, 난 네 전화 받을 줄 알았다, 여수야. 아니, 내 어머니 전화 오신다고 애들이 카던데, 어? 아니, 어머니가 개인 감각이 상당히 또 특별하셔요, 보니까. 그 다음에 어머니 제가 한번 집에 들릴 테니까, 집에 들릴 테니까 제머리 한번 맡기겠습니다. 제머리 이쁘게 한번 잘라주세요. 난 자르면 일이 안 자르지. 애가 뭐, 이제, 어머니가 진짜 뭐, 아, 노미스만 한 봐봐요, 대갈 풍실을. 대갈 풍실을 한 봐봐요, 대갈 풍실을. 이 대가리, 이거는 삭발이 아니지요. 이거 완전 뜯어쳐문 거네, 뭣이. 지 새끼가 막 몇 마리 올라가갖고 막, 딱, 벌초도 희한하게 해놨네. 아니 뭐 난인구 형 방에서 집에서 방송하다가 뭐 백두산 터진 머리 깎다 했는데 이게 뭐 머리가 뭐 지금 너무 지금 뭐 동네 바보같이 깎아놔가지고
뭔 소리 갖고 오나? 뭐라고? 엄마 문 좀 강 닫아둬. 뭐? 문 좀 세게 닫아. 세게 닫으라고 문을. 뭐? 밤, 밤톨 대가리 썩은 밤톨 같다. 뭐 어쩌라고? 아 문 좀 강 닫으라고. 여보 형 나머지는 안 자르세요.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어.